한국교회가 교회 내 여러 분쟁을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법정까지 가져가 물의를 빚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끼리 분쟁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세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갈등을 교회 안에서 화해하고 중재하기보다는 사회 법정의 호소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교단 총회는 내부적으로 사법 제도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 불복하고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회의 신뢰도 얻지 못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을 성경적으로 해결해 오는데 앞장서온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화해사역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에서 지혜롭게 갈등을 풀어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장 양인평 변호사는 언제부턴가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고 세상 법정 다툼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이 갈등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교회 내 분쟁이 주로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에 의해 생기는 것을 지적하며 각성을 요청했습니다. 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는 사회법정으로 가는 갈등 대부분이 평신도들의 민사소송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교권 다툼, 재정 횡령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런 모습을 해결해야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단 내에 금권선거를 둘러싼 그 분쟁이라든지 재정 불투명성으로 인한 갈등, 그다음에 교회 세습제도, 그다음에 원로 목사 추대 및 또는 그 은퇴 사례금 등 이런 문제로 인한 분쟁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안적인 조정기관으로서 화해중재원의 의미와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은재 교수는 법정 다툼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지만 교회 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화해중재원을 통해 성경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로 용인하지 못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그런 싸움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합의에 기반해서 저더 나은 방안이 없는가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분쟁 해결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지난 2008년 출범한 화해중재원은 교회 내 분쟁을 법적 소송이 아닌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기독 법조인과 목회자, 학자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사단 법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지방법원의 외부 조정기관으로 지정돼 기독교 관련 소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교회 안팎에 큰 실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되찾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와 노력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